고마룡 전투. 1925년 3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육군주만 참모의부가 중국 지린성 기림성 제안현 지반한 고마룡 산곡에서 일본 군경의 습격을 받은 사건. 육군주만 참모의부는 국내 공작에 대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고마룡에서 5개 중대의 군사회의를 열었다. 밀정들의 정보로 이를 탐지한 평북 초산경찰서에서는 경부보 미진우 수야택 3랑에 제외해 외경 65명, 수비대 120명을 동원하여 육군주만 참모의부 군대를 기습하였다. 미진호는 한국인 순사부장 고피득과 밀정 이주파를 앞잡이로 삼았다. 이 기습으로 참의장 최석순, 중대장 전창희, 고문 전덕명 등 29명이 전사하고 고문 홍준은 체포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군양전투. 중국 전환과 후한 교체기에 후한의 광무제 유수와 왕망이 지금의 허난성 하남성 예현 옆현 곤양에서 벌인 전투. 계속된 싸움에서 패한 왕망은 23년 왕심 등에게 대군 42만을 주어 유수가 지키던 곤양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유수는 장병을 격려하며 자신은 성을 빠져나와 원군을 조직, 포위군을 재포위하고 맹공격하여 왕심을 죽이고 승리하였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